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안을 나눠 드렸는데요. 참, 그 리디아 선교사님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그 중보기도학교고 성경교재 책임 지금 여기 출판팀 있습니까? 유나 자매님? 거기 보면 거기 그 중보기도학교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이렇게 이런 성경 안에 좀 모아놓은 거, 그거 좀 갖다가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 강의를 하지만 이제 기도학교에 대한 한 10개 정도 강의에 대한 강의안이 있어서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 강의안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혹시 또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크게 보라고 크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베다스다 연못에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는데 그것이 주일날 고쳤기 때문에 이제 막 왈가왈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왜 주일날 막 네가 고치냐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밑줄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건 내가 내 맘대로 한거 아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38년 된 병자 고칠 뿐더러 침상을 걷어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이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보여주신 거다. 난 본대로 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길이길이 뛰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더 죽음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그 샘플 모범이고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앞서 행할 일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본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내내 자유로 자유로 말한 것이 말한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비슷하게 보이고 이제 명료하게 뜻이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말할 것,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를 이를 것에 대해서는 how to say, 어떻게 말할지를 말해야 될 내용과 요점, 말하는 방법, 기술, 표현 이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표현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상상하기 어렵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잘 지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표현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명령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들인데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다 명령을 들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말할지를 듣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어떻게 말할지를 듣지 않으면 정말 이 말을 가지고 이 자기에게 받은 어떤 메시지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 정죄용으로 쓰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싸움이 나는 겁니다. 상처가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바른 안타까움과 정말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으로만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 그것이 관계의 문제나 또 공동체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마귀가 틈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나 경직되는 부분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할지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거나 남을 찌르는 칼로 쓰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 되도록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말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여쭤봐야 됩니다. 또 어떻게 여쭤본다는 말은 이야기할 때도 포함합니다. 지금이 이야기할 때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할 때인지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했다고 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줘도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으면서 기분 나쁘게 나를 거지 취급하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주어도 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주니까 받은 사람이 정말 그 고마움이 마음에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할 때 하지만 정말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주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과 그 부모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간에는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공급을 따라 다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소풍원을 가면 아이는 엄마한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엄마가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님께 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고 혼자 살아가면 그거는 몹시 위험하고 정상이 아닙니다. 애꾸는 마을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이제 장애인이 된다고 지금 요즘 사회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앞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하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양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게, 존재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동물이 있지만 양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데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이 목자가 되어서 양이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뭐 싸움을 잘하고 힘이 좋든지, 아니면 싸움을 잘못하면 달리기를 잘하든지, 아니면 달리기도 잘못하면 보호 색깔이 있어서 나뭇잎 같아가지고 잘 뛰지가 않아서 이렇게 힘 좋은 동물들 사이에서도 잘 숨어서 살 수 있든지, 그러니까 보호색을 갖고 있든지, 그렇게 여러 종류로 각각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은 싸움도 정말 못하고 기운도 없고 보호색이 없어서 흰색이라 아주 멀리서도 초원에서 눈에 잘 띄고 도망도 잘 못 가고 거기다 머리도 나쁘고 또 눈이 심히 나쁘고, 그리고 이게 보통은 동물들은 자기 기능이 있어서 귀소성이 있습니다. 나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들도 나가면 나갔다 밤에 집에 돌아와요. 고양어도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밤에는 또 집에 들어와서 잡니다. 근데 양은 나가면 길을 잊어버려요. 못 돌아와요. 근데 이 양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양이 이 지능도 IQ도 약하고 모든 면에서 열등한데, 근데 이 양에게 딱 하나의 출구가 있는데 양은 이 청각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눈도 나쁘고 힘도 없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양 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양은 그 시편 23편에 보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이, 물이 콜콜 흘러가도 겁이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물을 칠 때 잘 간격을 두고 인도해야지 잘못해가지고 그 뒤에 양이 턱에다 걸리거나 어떻게 돌에 맞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위협을 느껴서 뛰면 막 밀리기 시작하면, 막 뛰기 시작하면 어떤 양들은 자기 동료 양에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겁이 많고 또 잘못하다가는 자기네끼리 밀려죽고 막 그러니까 간격을 잘 두면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양에게 딱 하나 생존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양은 청각이 발달해서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양은 누군가가 돌봐줘야 사는데 그 돌봐주는 사람의 음성을 잘 듣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키웠냐? 양들 뭐 이렇게 수십 마리 되니까 어이어이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총무님 그러면 총무님 양이 나오는 겁니다. 각각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뭐 우리가 출석부 부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뭐 이용이 부르면 네, 뭐 개똥이 부르면 네, 그러면 한 것처럼 그렇게 다 한 명 한 명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딱 불렀을 때 양이 자기 음성을 듣고 음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개똥이 양이 삐져 있으면 저 딴 데가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또 음메 하고 또 다시 음성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그 양을 다 부르면 그 얘기를 듣고 양의 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목자가 이렇게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목자가 가끔씩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 어이 하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방향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잘난 맛에 살지만 솔직하게 보면 우리는 다 양같이 지능이 좀 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겁도 많고 보이지도 않고 또 잘 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근데 양이 사는 길은 딱 한 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양이 너무나 많아서 20억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이어이하지 않고 각각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문 밖으로 내어놓으시고 그날 하루를 소리하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다시 우리 가운데 넣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귀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목자의 보호와 그늘과 또 돌보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이 표현대로 할 때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 되어서 또 주님의 친구 되어서 이제 주님이 우리 룸메이트신 겁니다. 근데 이 룸메이트는 저도 외국에서도 룸메이트를 해봤지만 따로 사는 룸메이트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밀접한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코칭을 받는 겁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한 목자와 많은 양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마치 그 관계는 뭐 20억 대 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1의 관계로.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려면 힘들죠. 또 큰 교회 목사님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그 한 목사님께서 아주 잘 알려진 그 기독교인 장로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신청을 해도 비서실에서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비서들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비서들이 잠깐 나는 밭에 쏜살같이 뛰어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는데 왜 회장님을 만날 수 없나요? 그리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이 쫓아 들어갔는데 회장님이 이제 장로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웬 분이 뛰어들어오면서 목사라고 뛰어들어오고 뒤에 이제 비서들이 쫓아 들어오니까 이제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은 만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눈 감고 주님 부르시면 오시고 눈 뜨고 부르셔도 계시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는 자로 부르셨고 축복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또 우리가 예수님 닮는 길을 또 좁은 길을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님과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문맥 가운데서 자기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떠날 때가 되면 남은 사랑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기의 떠날 때 임종과 이제 하늘나라 갈 때를 알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더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다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랬을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현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내가 모셔드린 그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이제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은 늘 내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더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가시면서 더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성령님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한 표현은 뭐냐? 이 보혜사라는 말이 지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한자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돼 있어요. The Counselor. 이 Counselor가 C가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의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혜를 주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되신 상담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잘 표현된 한 표현이에요. 그 여러분 상담자하고 서로 침묵하면서 서로 마음을 압니까? 상담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또 지도하시는 그런 카운셀러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상담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지혜가 있고 그분의 우리가 그 상담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어떤 목자는 우리를 미혹 가운데 인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온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목자 잘못 따라가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마지막에 지옥 갑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청년부 사역할 때 이렇게 상담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무당들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도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뭐 무당들 그 얘기들 그러니까 무당들하고도 해봤고요. 무당이었던 노인받은 사람하고도 해봤고요. 시골에서 왕무당으로 계셨던 할머니하고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해봤는데 이 귀신들이 하는 거는 한번 귀신에 붙잡히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이 무당 집안에 보면 그 집안에 자살이 많고 정신 이상이 많고 불구자가 많이 나오고 이혼이 많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예요. 제가 한번 이제 농촌 전도를 갔다가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농촌 전도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시골 마을을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 날 가면 금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집집마다 축하 전도를 했어요. 한 집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아주 소문난 센 무당이 따라서 갔는데 날마다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날 낮에 딱 갔는데 그날 따라 사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집이니까 툇마루가 있고 문이 이런 문이 아니고 이렇게 창호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문 있지 않습니까? 문고리도 저런 게 도어식이 아니라 동그란 쇠로 돼 있어 잡아당기고 미는 거. 그냥 딱 했더니 마침 그 왕무당 할머니가 딱 계신 거예요. 저희들 둘이 갔는데 보자마자 문을 딱 닫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한참 젊어서 혈기가 충만하고 또 이제 이날이 마지막 날인데 기억도 안 났는데 그냥 문을 잡아서 막 당겼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안에서 잡아당기고 우리는 바깥에서 잡았는데 아무래도 할머니보다 청년이 낫죠. 갑자기 문이 팡 열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신이 안 나니까 탁 나가지고. 그래서 둘이 그냥 쏘자같이 뛰어들어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경찰 불렀겠지만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았고 시골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오늘 교회 오시라고 오늘 전도집회 마지막 날이라고 막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 교회 안 나간다고 저희를 보고 막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멀뚱멀뚱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 또 가만히 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가 우리를 쳐다보다가 저주를 막 했는데 아무 이상이 생기지 않으니까 갑자기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 조폭 사회에서 더 센 주먹 만나면 밑에 사람이 무릎 꿇고 형님 하는 식으로 갑자기 기가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이렇게 센 귀신이 들어서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자기를 잘 못 건드린대요. 자기한테 막 때리려거나 해코지하려 그러면 자기가 막 저주라거나 그러면 자기 앞에서 남편이 떼굴떼굴 막 굴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썼는데 우리 두 명한테 안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기가 팍 죽어서 뭐 물어보면 다 얘기하고 아주 고분고분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아니 할머니 우리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박대하고 왜 문을 잠굽니까? 우리가 서울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젊은 친구 둘이 있는데 둘 다 이마에 십자가가 그어졌더래요. 그래서 재수 없는 거 왔다고 문을 당겼는데 이게 당겨서 하고 십자가도 바뀌었다. 저주하는데 안 바뀌니까 이제 기가 꼬꾸라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할머니 무당 때문에 귀신 때문에 돈 많이 벌으셨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이제 할머니 이제 무당의 끝이 뭔지 알잖아요. 뭐 다 이제 겪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무당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손 놓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그리고 자녀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할머니 이렇게 살다 죽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딸 시집 가기 전에 무당 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자기는 센 귀신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여러 명 살렸대요. 자기가 그리고 구슬을 막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저승사자가 오는 게 보인대요. 그럼 구슬에서 신나게 막 하면 저승사자가 그냥 간대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영험이 있는 그런 이제 귀신이 센 귀신이 들은 거예요. 만신이 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귀신을 이제 안 하려고 근데 자기도 겁이 나니까 그 고승들을 불렀대요. 절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뭐 부적이나 상이나 다 내놓고 불태우면서 고승 보고 염불을 한다니까 고승들이 염불을 하다 말고
갑자기 뭐가 헛것이 보이는지 막 도망가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몰려오는데 겁이 나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귀신 말을 안 들으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귀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귀신을 내보내려고 했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손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까지도 겁이 나서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 안 믿고 귀신 쫓으려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귀신들이 힘 못 써요. 오늘 마지막 집회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안 내려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예달아요. 그래서 뭐 시골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제가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 허락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아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지 말래.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귀신 쫓으려고 했다가 이제 그 손자가 죽었으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갔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팔짱 끼고 그때는 하나님 없어서 그렇고요.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팔짱을 끼고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 기도하면서 끝나고 이제 그 담임 전도사님한테 할머니를 부탁드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이 귀신과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다고 따라갈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따라가면 마지막에 꼬이고 밟히고 그리고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귀신한테 이용당하고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 농부들이 김일성 주체상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상과 사진 보고 이렇게 절하고 절하다가 예수 못 믿고 다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상급의 길로 영광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온 것들은 우리가 참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영을 받고 귀신을 받으면 그렇게 이제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가 되면 늘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어요. 저는 대천덕 신부님을 제가 참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공회 신부님인데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신부는 목사님이시고 결혼도 하시고 개신교 범주에 들어가요. 이분이 강원도 황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오신 미국 분이세요. 황지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검소하고 또 이렇게 청빈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고 내려오시면 뭐 이제 거의 그 기찻길까지 나오잖아요. 걸어서 나오는데 그 홍익 매장 같이 이렇게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초코파이도 있고 막 그런데 한 번은 기차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매점에 먹을 게 있는데 초코파이를 보니까 초코파이를 사 먹고 싶더래요. 근데 이분은 성령님이랑 아주 동고동락하시고 긴밀하시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던 모양이에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내가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니요, 그랬더니.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내가 초코파이 먹고 싶다는데 주님이 왜 그러실까? 그러고 뭐 할 수 없이 그냥 기차를 탔대요.
사실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기차를 타면 얘기 안 하는 게 서로 예의인데 옛날에는 기차를 타면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권사님?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랑 주관이 바뀌니까 옆에 사람도 신기했겠죠.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 안 하고. 한참 가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서 이제 궁금하니까 먹을 것을 꺼내는데 그 초코파이를 딱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을 드리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 아 성녀님께서 이래서 사 먹지 말라 그랬구나 느낀 거예요. 아 초코파이 먹고 난 다음에 또 먹으면 맛이 감할 거 아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그분을 보면 정말 주님과 깊이 교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고 복음 사업에 대한 것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모든 것도 다 여쭤보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피곤하실까 봐 골라서 물어보시면 골라서 물어본 것만 성령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때 신약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얘기 들은 것이 다 기억나게 하겠다. 근데 제자들이 죽고 나면 들은 사람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면 필요한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요새는 제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외운 말씀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서 그때 외운 말씀이 지금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말씀을 외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에 눈이요 말씀을 외웠지만 그게 평생에 이제 아주 큰 내 인생을 인도하는 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다이다이다. 이 말의 배경은 어떤 말이 있냐고 하면 그 히브리 여인들이 유대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그 꿀을 입힌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꿀을 혀를 핥은 거예요. 말씀 그러면 달달하고 하는 이미지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묵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성경 말씀하면 달고 핥아먹었던 그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동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삼손과 다니엘과 다윗을 요셉 이야기를 또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다 띄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아이의 삶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또 동시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을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행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꿈 해몽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래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정말 존중하시기 때문에 일방통행하지 아니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대통령이 각 나라와의 국교가 수교된 나라와의 그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뜻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대사관을 세우고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대사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면 대사는 그 뜻을 그 나라 왕과 그 나라 대통령 정상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깨달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잘 교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갔던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이제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어서요. 또 방언 기도를 들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을 올려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여기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trengthen은 그러니까 strong 강하다는 뜻이죠. strength 힘인데 이엔이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우리로 강하게 한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도 상처나 있고 여기가 골마 터져 있고 막 그러면 몸이 약한 거죠. 이게 깨끗하게 다 치유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이게 힘이 세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죄에 얼룩져 있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고 깊은 상처를 받았고 마귀가 그 상처를 갖고 들어서 쓴뿌리와 우리 가운데 분노와 증오가 있게 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주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연약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잠재의식부터 갖고 있는 상처나 쓴뿌리나 이런 것들을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만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가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세요. 근데 방언 기도는 마이크 붙잡고 대중 기도할 때 하면 안 되고 내가 방언 기도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고 제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방언 기도는 안 해야 되고 그렇지만
피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방언 기도가 나올 때는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가 내 영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를 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 그 태아 때부터 있었던 그 어려움이나 상처 내가 다 알 수 없는 것들, 내 무의식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나의 상처나 쓴뿌리나 그런 것들도 내 영이 알아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져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면이 많았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아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속사람을 제가 방언에서 받고 기도하면서 많이 치료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신 할머니들을 보면 내적 치유학교 안 다니셔서도 나오실 때 보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그리고 얼마나 잘 품으세요. 우리 교회에 계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리고 인품이 좋으신 권사님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뭐 안 배워도 기도 많이 하면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것들을 다 부르고 쓴뿌리를 다 치유하시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푸근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를 묶고 있는 쓴뿌리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방언 기도가 나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한 사람은 힘을 잘 쓰니까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힘든 일도 잘하고 체리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마귀도 잘 밟고 뱀가정가를 밟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방언 기도하는 거 저는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견들과 각도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다 아실 텐데 내가 성령 안에서 북한을 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입술의 말로 기도하면 몇 마디 하면 끝나는데 내 영이 기도가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참 성령님이 인격적인데 우리 정현 형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반주를 열심히 하시는데 얼굴을 보니까 부부싸움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막 방언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프라이버시도 전 부부싸움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을 볼 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랬을 때 내가 방언을 하면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장시간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자는 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이 영적 전쟁할 때도 사실 마귀가 어떤 괴계를 꾸미고 있는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들어가면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 다 아시니까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영적 전쟁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힘 있는 기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축사도 하고 대적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방언 기도의 것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통역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실제적인 경우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자기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방언하는 내용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 한마디하고 우리말 한마디하고 그러면서 마치 번역 그러니까 통역하는 것처럼 진짜 누가 영어로 설교하면 통역하는 것처럼 방언 한마디, 우리말 한마디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모든 방언이 통역되는 분들도 있지만 부분 통역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런 말씀으로 갖다 깨달아질 때가 있고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 나오고 우리말 나오고 방언 나오고 우리말 나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말이 통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통변들은 예언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는 것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으로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으로 말함으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쁘셨고 사역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셨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로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에 사람들보다 더 기도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 하면 여러분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러나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는 많이 하도록 권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방언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방언에 대한 가르침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의 은사인 기도의 은사인 방언기도에 대해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성령님이 은사를 직임에 따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 주신 분에 대한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 요한복음 10장 3절하고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문지기는 주인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여러분들과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감동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게 마귀의 음성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이에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참 지금도 재미있게 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뭐 건축원급이나 그런 거 작정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마귀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음성이 내 마음에 부딪힐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육성을 듣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감동으로 부딪히고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에 도전되고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큐티할 때도 그렇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인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다른 음성에 들리면 양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물어봅니까? 들으면 알죠? 어머니 상처받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이 진숙해지면 그 음성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첫 번째 되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도 제가 많이 동감하고요. 대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여러 가지 감동 가운데서 제가 손해 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성경적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래 겪어서 아는 겁니다. 주님은 이상한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그 속성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각오해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감동이 올 때 우리가 중심으로 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에 부딪혀 오고 그 분명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쫓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엔 아주 확실해지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늘 인도하셨던 그 목자의 일관성 있는 그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의 기준점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내가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내지 않을 때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을 막는 어떤 중요한 죄가 있든지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든지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이 정욕이 있어서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뜻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못 듣든지 그럼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돌아가도록 내 자아가 더 강한지 이런 경우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들을 카운셀링 할 때 이 결혼 문제가 이게 좀 많은 이제 제가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도자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결혼하면 안 될 성경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만 당사자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선이 들어왔는데 너무 조건이 좋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매가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지 상담을 요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바르게 얘기해도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비로 둬요. 물론 제가 곧이곧대로 얘기했는데 역시 안 듣고 가는 경우들을 봤죠.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아세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얘기해도 안 들을 건데 차라리 그냥 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내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어 있으면 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번 주님의 뜻에 이렇게 우리의 정욕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회개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계속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막고 목자의 음성이 막히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미혹해하는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미혹해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음성을 계속 들고 가는데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지만 미혹된 잘못된 음성이고 그거 따라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욕적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자아가 처리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르심이나 초청이나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분이 아니면 이 사역자가 이 증거된 말씀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걸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나에 대해 죽었느니라. 지금 우리가 학벌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외모를 자랑합니까? 우리의 집안을 자랑합니까? 나의 과거에 협격했던 많은 간증거리들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냐, 그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냐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먹기식 하고 있냐. 제가 한번 그 청년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한번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셨던 목사님인데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왔어요. 아마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청소년들 앞에서 막 쉬어잡고 막 하는데 청소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막 깔깔거리고 박수 치는데 한번 노래하면 멋지게 야 박수해 막 그 애들이 막 박수해.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박수하면 되겠어 한 번 더. 그리고 노래 부르고 야 멋있지 그 애들이 또 막 박수하고. 저희들은 부족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청년보다 그 중고등부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예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을 상했어요. 찬양은 가수냐 찬양사역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지 왜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아이들 앞에 히로가 되느냐. 아주 아주 예리하게 찔러내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분별의 기준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과 증거되는 말씀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를 가지고 분별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의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삼각형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한번 그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삼각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A하고 B는 각각 당사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두 사람이 같이 연합하는 일을 할 때는 각각에게 다 말씀하시든지 각각에게 다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예스하게 하십니다. 정말 이해를 하시죠? 제가 사도행전의 두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PPT로 가겠습니다. 이것보다, 네, 이것부터 해도 되고, 네. 우리 아나니아와 네, 그럼 2번 갑시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하나님이 기도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눈이 멉니다. 그랬는데 네가 거기 가서 안수하고 눈을 띄워주고 네가 이방인들과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받았다. 네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납니다. 사울은 핍박자고 또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를 유대인 입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장님이 돼서 주님을 찾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안수하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왔을 때 그 기도를 받고 비늘에 떨어지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컨펌이 되는 겁니다. 받은 사명에 대해서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한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한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관계 가운데 함께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9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 장으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거 지금 19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이게 사도행전 아마 10장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까 그 말씀 다시 가죠. 그 베드로 이야기 다시 갑시다. 네, 우리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니, 이거 이게 이게 아니고 10장 후반부에 가세요. 죄송합니다. 19절, 10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네. 네, 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요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여기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건한 종을 택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모셔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시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을 내려오니까 못 잡아먹겠다고 하니까 계속 잡아먹으라고 하고 그 환상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봤을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베드로가 안 가겠죠. 하나님께서 잡아먹을 수 없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권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이 왔는데 가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 환상에 대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계신 줄 알고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할 때 하나님은 각각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함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제가 지금 이 자매님들이 결혼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자매님들은 이런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거나 그러면 이렇게 계시란 말도 적합한 표현이 아니지만 어떤 뭐 감동을 받거나 그러면 그것도 잘 감춰서 포기포기 싸놔요. 그래가지고 미혹이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제 후배 가운데도 제가 이제 신뢰를 좀 듭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선배가 있는데 한 번은 자기 이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동아리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모님이 그 사진 가운데 남녀 동아리 회원들이 다 있는데 한 형제를 딱 집으면서 야, 이 형제가 참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 자매한테 추천을 한 건데 오랫동안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지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정받았다고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자매인데 3년을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또 제가 가까운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대학교 때 너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값을 많이 치르면서 안 믿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저하고 가까우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한 자매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리브가 같은 자매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를 좋아했는데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보니까 이 자매가 자기 영어 이름이 리브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막 받아서 아 이건 주님의 응답이다.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다른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위로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느 정도 미혹이 됐냐고 하면 하나님의 나한테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매는 결혼했다가 이혼해서라도 자기 부인이 될 걸로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제가 정신이 바짝 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됐고 또 좋은 사모님 만났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케이스가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래요. 또 저하고 같이 일했던 동역자가 있는데 이 형제도 굉장히 신실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가 한 자매랑 사귀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내 배우자면 오늘 그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근무하다가 헤어지는데 어둠이 그러니까 구름이 꽉 꼈는데 그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게 해달라고. 근데 갔다 와서 정말 해가 걷히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확증인 줄 알고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 하면요. 이런 걸 징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도 비옥이겠다 말겠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기회가 왔다 그러고 조화를 부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장래를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셨어요. 당사자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자기는 응답받았는데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기도를 안 해서.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돼서 치우칠 때 우리를 잡아줄 객관적이고 신앙이 있고 동성으로도 멘토가 있으면 좋고 여성도 이성 간에도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들의 마음과 세상을 잘 모르고 자매들은 남자들의 세상과 마음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으면 이런 데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통한 인생의 경험자들의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얘기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노라고 아르셔야 돼요. 자꾸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이 모든 경우에 원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분별점을 잘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우리에게 미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때 이사야서 59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되지 않은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다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별명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서 그 시글락에서 그렇게 자기 그 아내와 또 많은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그렇게 붙잡혀 갔을 때도 우리 같으면 그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우리 가족 찾으러 갔는데 뛰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잡으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럼 하나님 음성 듣고 가서 가족들을 탈취한 겁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법도 듣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막 소문이 들 때도 성에 있는데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이 성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실이다. 그러면 사울이 오면 이 성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살겠다고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따리를 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깊숙이 여쭈어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그 자기의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겠죠.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쓴 아주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겁니다. 나단이 가서 양 많은 집사람이 어디서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잡지 않고 딱 한 마리 양, 자기 딸처럼 키운 그 양, 가난한 사람의 그 양 뺏어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길이길이 뜁니다. 그런 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마땅히 네 배로 갚아야 된다. 도둑질한 건 네 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그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막혀 있으니까 선지자가 육성으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했던 그 말이 내게 돌아옵니다. 네 배로 갚는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네 명이 죽습니다. 이때 잉태했던 아이부터 죽기 시작해가지고 세 명이 죽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더 죽습니다. 자기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마지막 이 다윗의 아들 베다라는 형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되지 않으면 과거의 주님이랑 아주 가깝게 소통했을지라도 이 관계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욕심이나 고집, 자기 주장이나 편견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를 때도 이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갔다가 또 이거 내가 또 기도해 준다고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 가면 어떻게 되나. 소문이 나쁜 자인데. 베드로가 이 율법에 대한 이 올무가 너무나 강하니까 그냥 말씀하면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이고 음성을 들리셔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성령이 와도 이 초대교회가 자기의 관습과 율법 때문에 그 틀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 때문에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빌립이 앉은뱅이도 고치고 귀신도 낫게 하고 성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고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더 강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견딜 수 없어서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난 지역에서 다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교회였지만 외국 교회였지만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고정관념과 관습과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흔들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흔드는 방법이 어떤 때는 핍박이고 어떤 때는 환난이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풍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음성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자기의 동족을 심각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학살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여기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에요. 저기는 저주하고 늘 잘 안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복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니 요나가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열방을 섬기고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배반을 하거나 나에게 등에서 칼을 꼽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서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본 선교는 한국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독도 문제 때문에 선교가 안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민족적인 쓴뿌리가 있으면 돌아봐야 되고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돌아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과거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과거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준행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원망 들을 만한 일이나 누구를 원통한 일을 하게 했으면 그 깨어진 관계나 원망과 그런 저주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잠언에 보면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특별히 기도자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모든 열방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조국과 부르심을 따라 입술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남한테 원통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한 거나 남의 돈을 우리가 취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갚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갚지 못할 상황이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할 상황이면 우리가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손에게라도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들로부터 마음이 풀어지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그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다 하지 못하는데 우리 출판팀에서는 옛날 중보기도학교 그 CD랑 중보기도학교 강의안에 보면 이 강의안이 열 강의가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CD랑 강의안에 보면 견고한 진에 파하는 강력 보면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남한테 원통하게 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사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할 자들은 용서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감옥에 가두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상대방은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한 겁니다. 너는 자유해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내가 갚으면 정확하고 공정하게 갚으니까. 네가 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네가 때리면은 100대 때릴 거 힘이 없어서 30대 때릴 수도 있고, 네가 때리면 치우쳐서 100대 때릴 거 200대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가 또 나중에 처벌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맡기면 내가 정확하게 세매주겠다. 너는 평화해라. 너는 평화 가운데 나한테 맡기고 쉬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편향됩니다. 주의 일을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요나의 모습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저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참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아내랑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러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이 여자들을 학대하고 또 여자들을 갖다가 억누르고 여자들을 마음에 많이 어렵게 하면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 여자들이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참정권이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초에 참정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어떤 때는 종처럼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대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되면 남편들의 이제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요새 보면 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남편들이 너무나 지금 주눅이 들어서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이제 귀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후라이팬으로 때리면 안 되고, 뭐 좀 실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구박해도 안 되고, 자매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남편 된 자를 남편으로 대하고 아내 된 자를 아내로 대하고 서로 그렇게 귀히 여길 때 이런 관계 가운데 상처나 쓴뿌리나 원망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순전하게 되면 우리와 주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분명하게 되고 축복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